아즉 유영모가 하나님은 이제 떠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을 떠난 이유는 이제 바울 신앙에서 예수 신앙으로 바뀐 것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도 지금 교회는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무교회주의 정신을 좀 타석선생님 받았겠지만은,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문표에다가 어느 교회 붙여놓잖아요, 문표에다. 근데 며느리가 다니지, 가장이 다닌 교회는 아니고, 그래서 그걸 뒤집어 놓고 여기다가 이 문표를 보고 싶은 분은 뒤집어 보십시오 하고 써붙여놨었다고. 이 다섯 선생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교회를 믿는 건 아니었어요. 좀그 교회 제도에서는 그분을 싫어하지만 이단이라고 보던 거죠. 이단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교회 믿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교리로 따졌을 때뭐 이단이라는 거지. 여하튼 그런 예수님이 봤을 때도 이단이니까 이렇게는 또 다른 문제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섯 선생이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그때 상도동 병원 원장인데, 장로인데, 강의 끝나고 밤중에 이론이 다툼이 일어났어. 그래서 오직 다른 종교 접근 못 해야 되고, 구원은 예수한테만 있지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섯 선생님이 좀 억지였어 그때는.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일이 없는데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왜 불교 유교를 찾냐고 그러니까 천상 천하 무여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때는 오기였어 사실은.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막 싸운 거라. 그래서 천상천하 무여 불이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다툼이 새벽 2시부터 한 4시까지나 갔는지. 그러니까 옆에서 또 다른 분이 시끄러워서 잠못 잔다니까. 자고 싶으면 자시오. 떠들어서 잠못 잔단 말이야. 그물방에서도 잠을 자요. 깽가리 연습할 때 있거든요. 진 깽가리 요거 연습한데 거기서도 자요. 거기서 잔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잠못 잔다는 건 거짓말이요. 자고 싶으면 자시오. 다 자거든요. 총알이 날아와도 자는데. 근데 그분은 그러면서 종교에 대한 폭이 넓어졌어요. 아, 그래도 시비를 이제 그러면서 거치면서. 불교편을 들어주시더라고 그때는 또. 다른 때는. 그러니까 그 다섯 유형모를 이제 직접 계속 집에도 이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직접 찾아가고 새벽에 꼭 찾아가셨다면서 새벽 뭐 그때 그분은 항상 2시에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다섯 선생님 만나려면 그냥 3시, 4시에 가면은 일어나 계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지극정성이었어요. 주로 그 새벽 4시에 3시, 4시. 많이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때 참 후레쉬 등불도 없었을 텐데 그렇지. 참그 어둠을 길을 뚫고 거기까지 멀리 다 걸어서 걸을 가려면 한 2시간, 3시간 시내를 걸어가야지. 참 그걸 걸어서 그분을 또 찾아가는 그런 정성이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뵌 그런 다섯 유형문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하루에 한때 드신다 일일식이 오래 간 건데 나는 조금 일일식이 야, 참 대단하시다. 그 다음에 뭘 깔지 않고 맨판 위에서 주무신다. 깔지 않고 베개 안 베고 주무신다. 그러면서 야, 참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깔지 않고 주무시냐. 요를 두께 그가라도 춘대. 근데 그때 가봤더니 그때 스팀이 돌더라고. 그래서 깔지 않고 잘수 있겠더라고. 그 다음에 일일식이라고 해서 야,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한끼안 먹으면 큰일 날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내가 일부러 그 초청받지 않는 데 가서 저녁까지 먹은다는 거는 무리한 거거든. 근데 일부러 머물러면서 저녁을 얻어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점심, 아침 점심 안 드시니까 손님도 대접을 안 해, 거기는. 근데 이제 저녁까지 있으면 대접을 해. 그래서 일부러 저녁까지 있어서 이제 밥을 차려다 주시는데, 그 당시에 밥을, 고봉밥을 드시더라고. 그리고 소고기국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나, 한 3일 먹은 가격이나, 질이나 양은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 하루 한 끼도, 어떻게 먹냐, 얼마나 어떻게 먹냐가 먹느냐가, 문제지. 얼마나 양을 얼마나 먹냐가 중요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수녀가 맨발로, 양말 안 신고 맨발로 지냈다고, 수녀가 따라서 했더니 동상이 걸렸대. 그래서 나중에 그 수녀, 그 성인 사는 데를 가봤더니, 거기는 양말 안 신어도 되겠더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하여튼 신화화되고 하여튼 부풀려진 게 많고 하여튼 유문 선생님도 한끼 드실 것을 굉장히 이제 양을 남이 세끼 드실 것만큼 이제 질이나 양은, 드시기도 하시고. 나는 그거 나눠 먹으면 나도 배부르겠어. 그러니까 그 실은 남방불교가 이제 오후 불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한 끼만 오전에만 하루에 한끼 드는데 제가 또그 많이 다녀봤지 않습니까? 한 끼를 무진장 많이 드시, 이렇게 많이 네, 드십니다. 한 끼를. 한 끼를 남이 세끼 드시는 만큼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불식.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기자 초년생 때는 바빠가지고 저도 한 끼밖에 못 먹을 때 많았거든요. 바빠가지고 일하느라 먹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거의 아침은 또 일하는 도시인들은 아침은 안 먹지. 어떻게 하다 보면 점심만 이제 먹다 뿐이지 저녁은 또살 뺀다고 안 먹지. 뭐 요즘도 거의 일을 일식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게으른, 그러니까 게으름만 살피면 도사되는데, 다석 선생 이제 하루에 한 끼, 나도 따라서 했어요. 나도 따라서 했는데, 제대하고, 강원에서 제일 힘든 일이 무화산이라고 아주 화전 높은 데 가서 물을 지내리는 거. 그것까지도 난 12시에는 아침 밥안 먹은다. 근데 그 지게까지는 지고 다니겠더라고. 그렇게 따라서 했는데, 경기도 있을 때벼 타작을 가는데, 4시에 일어나서 타작을 하기 시작하면은 5시 아침을 먹어. 그럼 어떻게 다시 아침 먹냐? 1시간 일하니까 배가 고픈데, 이제 그벼 가마니를 쳐다 줘야 돼. 근데 그때 달아보니까 크느로 170근, 그러니까 여기 100kg가 넘어요. 이걸 짊어지고 가다 가다 배가 고파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아침을 먹고 지고 가니까 지고 가겠더라고. 그래서 야, 일일 일식 이식 전부 다 땀만 흘리고 먹고 산 사람들, 불안당들이 헌소리구나. 그렇죠. 그날 내가 딱 깨고는 5번 먹어도 배가 고픈데, 놀고 먹은 사람들이 한 이론 따라가지 말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예리하십니다. 다섯 선생님한테 그말 했더니, 그전에도 이런 사람만 먹어, 그렇죠. 이런 사람 먹어, 꼭 무릎 꿇고 앉으시거든. 이런 사람은 그렇게 앉지 마. 그렇습니다. 그거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셔. 이런 사람은 나 따라서 하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덕 선생님 이제 뭐 일을 이식은 또 이제 수도자들은 어떤 아니,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논 사람들은 하여튼 가능해, 불안당들은. 이제 수도의 마음으로 해야지 뭐 일부러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루 한끼 먹을 필요도 없고 멀쩡한 또 사람이 왜 그럼요. 굶고 일안 하고 있냐고. 그렇죠. 멀쩡한 사람은 일 많이 하고 많이 먹고 일을 해야지. 저도 이제 농부의 자식이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너무 이제 예전에는 기계화도 안 됐고 전부 다 손발로 죽도록 땀 흘리면서 일하니까 우리 어머니 보면은 밥 하다가 팥 나는 거예요. 그냥 세창을 항상 세창을 내가야 다섯 되니까 번을 해야 되니까. 다섯 번을 내가니까 요즘은 세 끼만 집에서 두 사람 목만 밥을 나가도 나밥 하다가 탑순이로 불만이 많은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한 20, 30명분을 다섯 끼를 해야 되니 그것도 틈틈이 일하다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그걸 뭐 머리에 이고 양손에 들고 등에는 뭐 짊어지고 그렇게 항상 다섯 끼를 이렇게 항상 우리 어머니 반신을 받거든요. 예전에는 참 너무 고되게 일을 하니까 그렇게 세창을 안 먹으면 또 일을 못했어요.
열 열아홉 살 때, 열아홉 살때 30명 밥을 해줬어, 내가. 근데 그때는 밥 다섯 번 해야 돼. 근데 또 부식 가게가 없어, 지금 같이. 그냥 논뚝밥뚝에서 부식 조달해다가 반찬 만들어서 국 끓여서 하루에 밥 다섯 번을, 30명 밥을 해준 일이 있었어, 19살 때. 그래서 그때 내가 반찬 만든 법을 많이 익혔어요. 그 완전 저그저그 근방에서만 재료를 모아가지고, 그거가 내 평생에 도움이 된 거야. 반찬 만들 줄 아니까, 그러니까 노후에 보험 넣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저 반찬 만들 줄 아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가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최홍정 목사님 찾아가니까 방에서 석유곤로로 밥을 해서 드시더라고. 야, 목사님이 직접이요? 이제 쌀은 씻어서 드려야 돼. 그러면 혼자 맞게 이빨이 없으시니까 이제 죽을 끓여서 드시는데, 이제 천장에서 반찬 꺼내고 하시는데, 야, 방에서 밥을 한걸 처음 봤어. 그리고 석유곤로를 처음 봤어. 야, 나 평생에 환갑되기 전에 석유곤로 하나 살 돈은 벌어놓고 늙어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가스레인지 나오니까, 뭐 지금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지금은 뭐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 반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방에서 밥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걱정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걸 할줄 알아야 됩니다. 아, 남자들이 아니라 이제 절에 가면은 수분하다. 처음에 석 달간 뗄나무 시키고, 그 다음에 석 달, 아니, 3년간 뗄나무 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3년간 주방에, 저기, 공양간에 넣고, 그 다음에 숙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불뜰 줄 알고 밥할 줄 알아야 승려가 된다는 거지. 그 다석 유영모 스님은 52세에 부부관계를 끝낸 해혼을 하고 부인과도 이제 잠자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성관계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 짐승들은 새끼 가질 때만 관계를 해. 근데 사람이 돼가지고 필요 없이 한 거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성관계는 어린애 낳기 위해서 생긴 거지 즐기는 건 아니야. 그러시면서 나는 아들 낳을 때만 기도하고 성관계했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부간에 관계 갖겠습니다.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했어. 그래서 그 성관계 자체도 저기 아들 저, 저 자녀를 낳기 위해서만 한 거다. 필요 없이 한건 아니다는 걸 하시고, 그거마저도 50 넘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자들이 50 되면 폐경이니까 남자들도 50 넘으면 그만하자, 이제 그거를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트마 간디도 이제 해혼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수도자의 과정을 이제 거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여하튼 굉장히 그 가정을 꾸리고 부인이 이은필 선생님도 물론 그런 해원을 거쳤기 때문에 부인이 굉장히 고통을 받으시고 그러면 처음부터 장가를 안 가셔야지 장가 가놓고 그러면은 부인들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다수 선생님도 간디도 그렇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 수도자가 되고 신부가 되셔야지 괜히 장가는 가셔가지고 말이야 하여튼 그런 점이 없잖아요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식색을 초월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먹는 것과 그 성적인 것을 초월해야 깨어난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런 정신의 힘과 을의 빛이 있는 줄 알아야 된다고 이제 하여튼 그런 그래서 어머니가 낳아준 몸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낳아준 얼라를 이제 깨달아야 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겠죠 이제 유 선생님이 이제 심출과 신출과가 있는데, 나는
신출가가 아니라 심출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실은 출가한 사람이다. 몸은 가정에 있지만은 마음은 출가한 사람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수도자들하고 저기 속인들하고 사찰 안에서는 저기 사찰 안에서는 여자 관계를 하면은 큰 죄인이고, 그 밖에서는 그 관계를 안 하면 또 죄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잣대로 수도원에 있는 잣대를 가지고 수도원 밖에 있는 잣대로 재지 말고 사찰 안에서 죄가 있고 사찰 밖에 죄가 있으니까 그 사찰 밖에서는 부부간의 관계 안 하면 그건 큰 죄인이고 그렇죠. 사찰 안에서는 관계 가지면 큰 죄인이니까 그걸 너무 신출가 심출가를 하다 보니까 타석 선생이 지금 여기에 화제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 같으면은 그때는 시대가 옛날 시대에서는 이 마트마 간도 그러고 다섯 선생님도 그러고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이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찬양했다고 그러는데요. 다석이라는 이름에도 석이 어두울 그 이제 밤이라는 뜻인데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다석이라는 거는 마늘 따자가 저녁 석자 두개 합치면 마늘 따자고, 그 다음에 저녁 석자에서 하루에 세 끼, 저녁 석자 세 개를 가지고 둘은 빼놓고 하나로 해서 저녁만 잡수신다 해서 호전 다석이라고, 세 끼니를 합쳐서 한 끼로 했다 그거고, 그분이 이제 시를, 밤에 대해서 밤을 찬양하는 시를 쓰셨어요. 근데 다외우지는 못하고, 밤 바라옵게, 난 나빠. 밤 바라옵게. 낮에는 십리 밖에뿐이 못 봐. 밤에는 천리 구만리를 볼 수가 있어. 밤, 별, 별. 그러면서 밤 찬양하는 시를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네. 하여튼, 그것도 그러고, 하여튼, 이분이 굉장히 다섯 선생님이 이제, 우리, 순 우리말을 대단히 많이 깨우침을 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이다. 그러면, 오는 이제 감탄사고, 오, 늘 오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뭐, 과거, 미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늘 지금, 이 순간, 현재, 오, 늘이다. 하여튼, 굉장히 어떤, 순 우리말에 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우리는 우리말을 소리 글자로 말하는데, 소리 글이 아니고,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해. 그 당시 교수들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근데 몇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 조선시대 말을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없어진 말을 계속 이제 찾아서 하는데 주시경이가 큰 실수를 했어. 그 녹자를 그걸 빼지 말았어야 돼. 그러면서 외국어 번역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많아.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 본문장을 말씀하신 거라. 아야 어여 오요 으이 아오. 아오가 요 점이거든. 그 본문장이 그렇게 생겼는가 봐. 아야 어여 오요 으이 아오. 근데 그분이 이제 표현이 아주 멋있어. 그건 이렇게 그것도 그냥 아야어야 아니야. 아야 오요 오요 이거 이제 개 부르는 거. 오요 우요 으이 아오 십자가가 되지. 본문장을 그렇게 그러니까 발음이나 표현을 빼면은 그 무슨 뜻도 몰라. 그걸 적은 사람은 아야 어여 우이인데 아야 어여 오요 우요 으이 아오. 그 다음에 기니 디리미 비시지 이치키피피히그 발음을 그대로 안 하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근데 야 그거 이제 나중에 한번
쉬운 일곱에 목이 잠겼는데, 야, 이 표현을 못 남기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발음이. 그거 아무, 지금, 아무도 그대로 전한 사람도 없고, 이것도 오늘 내가, 이렇게 촬영을 안 하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갈 뻔했는데, 목이 딱 잠기니까, 야, 이 발음 못 넘기면 어떻게 하나. 기인이 디림이 비시지 이치키티피히 아, 박수 칠라고 세게 쳐. 참, 그 독특한 그걸로. 하여튼, 우리의 어떤 그 세종대왕이 만든 원래 의미를 되살린 거겠죠, 그게. 없어진 말 좀 막 찾아내시는데, 얘는 다, 옌단 말이 없어졌어. 옌단 말이 없어졌는데, 꼭 하나 남았어. 기러기 울어 얘는. 옌단 말을 아무도 몰라. 예. 기러기 울어 얘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광주로 오시더니, 오늘은 빛골인데 비가 온다. 그때 빛골 소리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광주가 빛골.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유 선생님이 빛골 했거든. 그때 춘천을 가는데 춘천 고등학생이 편지가 오는데 내가 봄 냇가를 언제 3월 달쯤 가보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그 이제 봄내.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춘천이 봄내 소리를 안 했어. 내가 계속 봄내 했더니 이제 춘천이 지금 봄내가 됐어. 근데 그건 다석 선생한테 들어갔고 내가 봄내 만들어 놓은 거라. 그때가 이제 70년대인데 예. 70년도인데. 근데 아직까지도 좀 아쉬운 것이 원주를 두던골이라고 하면 참 좋거든. 두던골인데 이 원주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아직까지. 원주 그러지 말고 두던골 그래야 되고. 두던이 뭐죠? 두던. 두던 퍼들 쓴 두던에 모여 앉아서 요 언덕 그 두던도 지금 그러니까 원주가 두던골인데 두던을 모르니까 원주 사람들이 안 써. 그렇구나. 겨우 거기에 남았어. 퍼들순 두던에 모여 앉아서 불필이 불면 올든 그리운 동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바꿔졌지 뭐. 근데 청주는 맑은 골이 아니고 그냥 탁주더라고 지금. 무심천이 탁해요 지금. 무심천을 많이 정화를 해야 되겠네 보니까 청주가 되려면. 그 다석이 유용보 선생님이 말년에 이제 치매에 걸리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치매는 여자들이 입고 다니는 게 치매고. 노망인데, 예, 예, 예. 노망 소리를 왜 치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하, 노망이 늦을로, 늙을로 자, 잊을망 자. 그 욕이 아니거든. 늙음을 잊어. 그러니까 자기가 젊은 줄 알아. 그게 노망이거든. 예. 그래서 나도 누가 아까도 뭐 또 아직 젊다, 청춘이다. 아니요, 나 노망 사람으로 만들지 마. 난 늙었어. 그래야 노망이 아니거든. 그렇죠. 늙으면 늙은 줄 알면 노망이 아니거든. 자기가 뭐 80 청춘, 90 청춘, 이거 노망이야. 예. 늙은 걸 빨리 알아야 되거든. 근데 예. 이제 타석 선생님이 한 번은 매일 일기를 쓰시는데 오늘 며칠 살았다. 날마다 오늘 며칠 살았다 쓰시거든. 근데 한 번은 가니까 그리고 그 이제 며칠 만에 가면은 그간에 매일 글을 쓰시거든. 하나도 안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며칠 살았다는 것도 쓰시다가 안 쓰시더라고. 근데 본인이 아 내가 노망기가 있구나 한 걸 아셨어. 그리고 이제 가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가시면 막 종일, 막 저녁까지 막 종일 말씀하시거든.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내가 누군 줄 모른 줄 알고. 아니, 왜 그렇게 계셔? 이 어른 누군지 몰라요. 그래. 그러니까 누가 올 소리요? 안다 이거요. 나 누군 줄 안다 이거요. 누가 올 소리요? 그래. 알아요.
그러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왜냐, 아하. 야, 노망은 저렇게 한 거구나. 아하.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한 말이 반복되거나 실수를 할 거다. 그러면서 글도 안 쓰시고 말씀도 안 하셔. 아하. 아, 감사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누군 줄 몰라요. 알아요. 네. 그리고 가만히 계셔. 근데 이제 나중에 한 번은 또 가니까, 아니, 저 어른이,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못 일어나세요. 정신은 멀쩡한데. 아니, 변소에 가서 나오시질 않아. 좀 가봐. 그래. 가봤더니, 이제, 그, 우리말을 쓰니까 팬티란 말 안 쓰셔. 기적이라고 그러셔. 근데 이거가 앞인지 뒤인지를 모르신 거라. 이거 어디가 앞인지를 몰라서 못 입고 있겠다고 그래. 그래서 이쪽이 앞입니다. 그러니까 입고 이제 나오시더라고. 근데 팬티를 꼭 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 그것이 이제 그 노망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글 안 쓰시고 그 노망을 그렇게 하신구나. 그래도 한 번에 이제 나가시다가 길을 잃었어. 그래가지고 파출소에서 이제 홍은동 가서 길을 잃어갖고 찾아오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제자들은 뭐 출가하시기 위해서 말년에 토스트에 따라서 출가를 하셨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길을 잃으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하여튼 너만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 그렇게 한 2, 3년은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